예, 안녕하십니까. 안진걸 TV 애청자 여러분. 자, 첫 번째 정미정 선생님. 서울대 동문들은 윤석열이 너무나 부끄럽다고 만 명이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선언했잖아요. 반면에 중앙대 동문들은 그쪽에 대표단들, 청동창회, 민주동문회, 각 동문들 어떤 공부하는 모임 등 연합해가지고 그 대표단님들이 지금 30여 분 모셨습니다. 아, 네, 준비해 주시오. 중앙대 정외과 83학번 문진석 의원님도 오시고요. 여러 그 각계각층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모셨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3만 명이 넘는 분들이 실제 지지선에 동참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안진걸 TV에서는 우리 이 중앙대 동문들 가족들 3만 명 지지선을 심층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이제 김성기 회장님 사회를 보시는데 네. 자랑스러운 동문 화 속에 복이 있다고 저는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에 대해서 그게 화인 것 같지만 우리한테는 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투표용으로 모시고 가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단순히 우리가 지지선언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한 분 한 분 다 손잡고 이렇게 투표장으로 가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우리 동문인 이재명 후보는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치 개혁을 약속했고 국민 통합을 약속했고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문과 83학번 정왕용입니다. 오늘 이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준비의 어려움도 있었었고 각자가 자기 역할을 맡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정작 범중앙인의 이름으로 하나 뭉치는데 되게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전투표를 앞두고 뭔가 범중앙이란 그릇에 우리의 뜻과 의지를 함께 담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오늘 선언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학연, 지연, 혈연, 우리 연구주의가 우리의 선진화 사회를 막는 장벽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의화참회 정신, 의열정신의 중앙인은 학연을 담장을 쌓는 것이 아니라 열린 합리주의, 그리고 세계화로 나오기 위한 우리의 의열정신의 구현회장으로서 이재명 후보를 우리가 지지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린 사회, 그리고 세계화 속에서의 우리 민족의 시대정신의 구현의 한 장으로서 오늘 이 자리가 기폭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오늘 범중앙인 한만인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중앙인이 한강을 건너면 역사가 바뀐다. 개교 100주년을 훌쩍 뛰어넘은 2022년 3월 의에 죽고 참에 살자는 모교의 정신을 기억하는 범중앙인 가족들이 여의도에 모였다. 중앙인은 100년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우리나라 현대사의 각종 애환과 함께해왔다. 식민지 시절엔 독립정신의 요람이었고 한국전쟁 당시에도 천막 교사에서 향학료를 불태우며 이 나라의 인재를 길러냈다. 한편 4.19 혁명, 5.18 광주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의 시대적 파도가 밀려올 때 중앙인들은 거침없이 한강을 도하하여 권력의 심장부에 의혈의 깃발을 꽂았다. 2022년 3월 9일 우리 중앙인은 다시 이재명이라는 다리를 통해 시대정신의 한강을 건너고자 한다. 과거의 한강다리 도하가 반독재 민주화 기치가 중심이었다면 오늘의 한강다리 도하는 모든 반목과 질시, 분단과 갈등을 통합의 용광로에 녹여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시대 전환의 의미를 담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왜 이재명이 시대 전환의 다리이고 통합의 용광로인가? 그가 살아온 삶 자체가 장황한 설명이 필요 없는 해답서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그는 얼마든지 개인적 안일과 출세의 가도를 달릴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뿌리치고 시대 정신의 한복판에 자신을 내던졌다. 그 속에서 태생적 뿌리인
변방 정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실용과 제안을 모색하며 끊임없이 국민과 호흡하는 실천적 삶을 살아왔다. 이러한 이재명을 성남 시민이 발견했고 경기도민이 선택했고 이제 국민의 부름을 받아 대한민국 코를 이끌어 나가기 일보 직전이다. 이재명을 밀고 나가는 가장 큰 원동력은 광주 정신이다. 이재명은 평소 광주를 가리켜 사회적 어머니라 불러왔다. 그에게 인권변호사의 길을 가게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으며 초지일관 굴하지 않는 용기와 영감을 불어넣어준 주체가 광주 정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에게 광주를 알려준 곳이 중앙대 교정이었고 중앙대 친구들이었다. 광주가 이재명에게 사회적 어머니였다면 중앙대 의열봉사는 이재명을 다시 태어나게 한 사회적 고향이자 요람이었던 것이다. 2022년 3월 3일 오늘 우리는 이재명을 자랑스러운 중앙공무원으로 국민 앞에 자신있게 추천한다. 수십 년 동안 이 나라를 겁먹어온 학연, 지연을 뛰어넘어 선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된 일꾼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치인과 공무원의식은 학연의 틀을 뛰어넘지 못하고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부작용으로 상징되었었다. 하지만 이재명과 중앙인의 관계는 학연의 장벽을 부수고 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의에 죽고 삶에 사는 모교의 구현인 것이다. 백범 김구 선생은 독립된 나라의 문지기를 소망했다. 이재명 또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희망하려는 문지기로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백범 김구 선생은 자신을 낮추는 의미로 문지기를 소망했지만 이재명은 분단과 갈등,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저성장과 기후변화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하는 능력자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끄는 문지기 역할을 든든히 할 것이다. 우리 중앙인은 그 대장정의 든든한 토대 역할을 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지금까지 사회 안팎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허리 역할을 해왔던 의열 중앙인들의 모습 그대로 사회적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속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학연 기득권 형성이 아닌 의와 참의 정신구현에 대한 한없는 문화적 자부심, 그것 하나뿐임을 분명히 한다. 이러한 취지를 담아 우리는 다음의 내용을 결의한다. 하나, 2022년 3월 9일 대선은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선거임을 인식. 남은 기간 동안 가족과 지인들에게 그 의미를 널리 알리고 전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하나, 3월 4일과 5일 사전투표, 3월 9일 본투표에 30만 공무원 가족과 함께 전 국민 투표 참여운동을 전개해 국민주권 실현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하나, 이재명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적임자로서 손색이 없음을 알리고 그의 당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의와 참의 정신을 구현하는 범중앙인 3만 지지선언 추진다. 이재명! 자, 요구합니다. 의에 죽고! 참에 살고! 나를 위해! 이재명! 아유, 감사합니다.